파우처 꿀팁을 알려주신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. 네, 지금 막 빨래하려고 하는 중인데 잘 오셨어요. 장마철 꿀팁이랑 빨래랑 무슨 상관이에요? 비가 많이 내리면 옷에서도 꿉꿉한 냄새가 나잖아요. 꿉꿉한 냄새 안 나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갑자기 주방으로 이동하더니 무언가를 꺼내는데요. 어? 이건 우리가 아는 그... 이거 뭔데요? 식초 맞죠? 아니, 식초로 냄새를 없앨 수 있다고요? 집에 다들 식초 하나씩은 있잖아요. 이 식초가 냄새 제거에 좋아요. 아니, 대체 식초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... 그녀가 이동한 곳은 빨래가 가득한 세탁실. 아니, 아니, 여기에 식초가 들어간다고요? 빨래를 넣고 식초만 넣어주시면 돼요. 정말 이러면 냄새가 안 나요? 네, 꿉꿉함이 다 없어져요. 식초가 마르면 시큼한 향이 날아가면서 꿉꿉한 냄새가 제거된다는데요. 자, 빨래가 다 되길 기다리며 건조대를 펴나 봅니다. 그런데 이번엔 대뜸 돗자리를 깔아주는데요. 그러더니 건조대를 그 위에 올려놓는 최지훈 씨. 아니,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? 아, 이거 별건 아니긴 한데 은박 돗자리를 깔아주면 빛이 반사돼서 1시간 정도 빨래가 빨리 마르더라고요. 여름엔 빨래도 많으니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생각해봤어요. 아, 여러분, 집에 은박 돗자리 하나씩은 있으시죠? 돗자리를 깔고 빨래를 널어주면 많게는 2시간 정도 빠르게 말릴 수 있다니 우리 모두 참고해보자고요. 빨래 꿀팁 끝! 자, 다음은요? 어? 피디님, 신발 젖으셨나 봐요. 네, 밖에 비가 많이 와서. 아, 제가 신발 빨리 말려드릴게요. 이번엔 또 뭘까요? 이걸로 바짝 말려드릴게요. 아, 이거 맥주병 아니에요? 네, 맞아요. 맥주병으로 신발을 바짝 말린다? 일단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. 먼저 맥주병에 따뜻한 온수를 채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데요. 그리고는 입구를 막아 병 안의 온도를 유지시켜줘야 한다네요. 풀릴 수 있으니 고무줄로 한 번 더 꽁꽁 감싸주면 끝! 비오는 날 열심히 달려온 황금낮 침반 PD의 젖은 신발. 맥주병 위에 이렇게 올려주기만 하면 바싹 말려진다는데 이걸로 끝이에요. 아니, 정말 간단합니다. 맥주병이 빛을 흡수해서 물의 온도를 유지시켜준대요. 그래서 신발이 빨리 마를 수 있게 도와줍니다. 시원한 맥주는 마시고 맥주병은 신발에 양보하자고요.